자, 그 다음에 정리하고 이제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피난구 유도동 설치 제외 장소이다.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바닥 면적이 얼마죠?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공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자, 단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바깥을 쉽게 볼수 있는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피난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거실 각부로부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 세 번째,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자, 몇 미터 이하이고 20미터 이하이고 비상 조명등과 유도 표지가 같이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출입구와 세리장 거실로서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몇 미터? 3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두 개소의 출입구. 다만 유도 표지가 부착된 출입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출입구가 여기 하나,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돼 있고 입구가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보행 거리가 되는 거죠. 보행 거리는 실제 통로예요. 자, 실제 통로. 가장 먼거 따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든지 또는 여기서 자 이렇게 갔을 때이 거리가 30m 이하 자이고 이하이고 여기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난구 유도등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원칙은 자 근데 요 중에 자 하나를 갖다가 유도 표지가 부착돼 있으면 유도 표지 자, 유도 표지 이렇게 부착되어 있으면, 나머지 두 개는 유도등 되어 있고, 얘는 유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유도 표지로 이렇게 가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도등 안 달고. 자, 근데 보통 여기다가 유도등을 다 달죠.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유도등이 있는 것 없는 것 차이가, 자, 유도등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분단돼가지고 이렇게, 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지만, 유도등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얘가 피난구 없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어두우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몰려버리죠. 사람이 몰려오다 보니까 효율적인 피난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단서 조항에 뭘 잡아놨냐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 운수, 숙박, 노유자, 의료,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자, 이런 경우는 뭐예요? 출입구마다 다 설치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유도등을 표지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빈칸 채워놓기 이런 것도 나왔지만 다 쓰시오라고 낼 수도 있어요. 전체를.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유형들은 가로 채워넣기보다는 다 쓰시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다시 나오면은 전체를 쓰시오 이렇게 낼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이제 많이 외워두신 게 좋다. 자, 요게 이제 피난 유도등 설치 제외 자, 기준입니다. 전체요. 자, 네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지. 그럼 여기는 천 미만 하고 그다음에 공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실부터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다음에 거실부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자, 20m 이하이고, 자, 그 다음에 조명등하고, 자, 뭐가? 표지가 설치된 거실에 출입구. 그러면, 거출, 보리, 조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거출, 조리, 조표. 자, 여기는 거십이 되는 거고요. 얘는 천, 옥집, 지. 자, 옥직, 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출입구가 세개 있는 거니까, 자, 출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거. 자, 출, 보. 3, 거칠보 3. 자, 쭉 와서 거칠보라는 경우는 주툴. 자, 두개 외에, 자, 출입구라는 것 2외. 자, 다만, 공집, 관전, 판, 운숙, 노의, 장. 여기는, 자, 그러하지 않다. 여기는 이제 예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도금 이런 것들을 많이 외우려면은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자 이런 것들을 따가지고 머릿글로 외우셔야 돼요. 머릿글로 자 반복하다 보면은 요게 안될것 같아도요 자 희한하게 써집니다. 자 써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체를 다 외워두시는 게자 좋다.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아시겠죠? 나오면은 뭐한 8점 정도 이렇게 배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난구 유도도,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가 가능하다. 자, 7번 볼게요. 7번. 그림 같은 건축물의 평면도에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조건에 맞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물어놨습니다. 자, 건축물은 사무실 용도고요. 복도에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는 곳을 한다. 출입구의 위치는 이제 무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 통로 유도등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설치할 유도등의 개수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도면에 점으로 그려놓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 복도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돼요? 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부러진 모퉁이. 자, 구부러진 모퉁이 플러스에다가, 자, 복도. 자, 몇 메타? 20m마다. 자, 통로 길이, 나누기 20에서 여기서 하나를, 자, 빼가지고 산출해야 되겠죠? 이게 수량입니다. 자, 수량을 일단 구한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어떤 치수가 있으니까, 자, 50m 복도. 그 다음에, 여기 40m 복도. 자, 그 다음에 여기 50m 복도. 그죠? 그럼 보면은, 자, 50m, 40m, 30m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 자, 그러니까 십자 이제 교차로가 두 개 있네요. 그러면 교차할 때, 자, 유도등은 뭐냐. 이런 십자 방향마다 하나 정도만 배치하면 웬만하면 기준은 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입구가 따로 표시가 없지요. 위치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좀 길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출입구가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자, 십자 형태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하나씩 이제 배치를 할 때 좀 되고 나머지 여기는 이제 여기 길이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자, 그리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 그죠? 그리고 요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50m 간격으로 나눠서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0m 짜리가 여기 하나가 있고요. 여기 하나. 복도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죠? 여기. 자,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50m, 요거 50m. 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양쪽에 다 배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양쪽에 배치하는 건 아니고, 자, 복도의 한쪽에 배치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잡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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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설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런 복도에 자, 하나 설치하시면 된다. 한쪽 벽에다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수량을 한번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m짜리가 몇 개냐? 이제 그거를 나눠서 산출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복도. 자, 십자형 모퉁이가 두 개니까 일단 두 개. 그 다음에 50m 부분. 자, 50m 부분이 지금 20으로 나눠가지고, 자, 두 개. 그러면 두 개에 해당되는 게 몇 개수가 있느냐? 4개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8개가 되고요. 네, 40m짜리가 하나. 30m짜리가 하나인데, 요게 두 개수가 있으니까, 자, 두 개. 그래서, 8개, 9개, 그 다음에 11, 그리고 모퉁이 두 개니까, 자, 몇 개? 13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3개. 그니까, 저쪽으로 50m짜리, 40m짜리, 30m짜리. 그쵸? 자, 그림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앞쪽이 넘어갔고요. 그러면, 50m짜리가, 여기 하나. 여기. 여기, 그죠? 자, 여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50m짜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40m짜리는 이제 그림상에 봤을 때는 요거 하나, 그죠? 하나가 40m짜리. 자, 그 다음에 30m짜리가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자, 두 군데 있죠? 두 개서. 그러니까, 50m짜리가 네 개서, 40이 한 개서, 30m짜리가 몇 개서? 이제 두 개서. 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 모퉁이가, 자, 두 개서,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산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수량을 나왔으니까 그거 배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50m니까 두 개 배치해야 되죠? 두 개. 요거 두 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두 개가 있고요. 이쪽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40m 간격이니까 여기 하나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그리고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구부러진 모퉁이 여기 하나, 자, 그리고 여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이즈는 요게 지금 뭐야, 하나의 유도등까지 보행 거리가 몇 메타, 20m 이하가 되도록 배치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모퉁이 딱 꺾었다 그러면, 끝점이 딱 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해서 50m가 되도록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20 잡으면은 여기는 몇 m? 자, 10m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배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 15m 잡았다. 15. 그러면 여기 20 잡았다. 그러면 35가 되니까 여기는 몇 m? 자, 15m. 그죠? 그러면, 요게 기준에서 여기부터 15m, 요건 20m, 여기는 15m.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은 5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50m의 간격에 맞도록 치수만 산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문제에서 그런 이제 치수까지 표현하고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어떤 위치에 배치를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여기. 자, 여기나 또는 여기나. 자, 위치는 어떤 위치, 왜? 출입구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위치든 간에, 자, 기본적으로, 자, 상관이 없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되도록이면 얘는 이런 쪽에다가, 자, 다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그냥 보면 전부 다 어느 쪽인가요? 자,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 여기도 지금 오른쪽, 오른쪽, 얘도, 자, 오른쪽, 여기도 오른쪽.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전부 다 오른쪽에다가 다 배치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획일적으로. 자, 문제가 되시겠죠? 만약에 왼쪽에다 하고 싶으면 다 왼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하면 되고요. 자, 일부 이제 교재에는 모퉁이마다 다 배치를 해놨어. 모퉁이마다 이런 식으로. 자, 옆집에다 배치를 해놓으면은 이제 유두등 천국이라서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사실은.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더 늘어나는 건데, 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십자형 교차라고 했을 때 거기에 교차로마다 한 개씩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좀 편합니다. 공부하시기가. 자, 그런데 배치 예시를 쭉 치수를 잡아놨어요. 치수 잡아놔서. 자, 20이네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20m 이네 이런 식으로 자 배치를 해 놓으시면 된다. 아시겠죠? 특징 자체가. 자, 그리고 만약에 출입구에 위치가 있으면은 예, 벌을 갖다 표시해야 되면 통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를 갖다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자, 얘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우방향이라 하는 거, 우방향 봤을 때. 자, 또는 이렇게 되면은 얘는 뭐냐, 좌방향. 그러니까 우방향 갈 거냐, 좌방향 갈 거냐, 또는 이렇게 된 것도 있죠, 이렇게. 자, 이거는 뭐 좌우 양방향. 자, 어떤 식으로 갈 거냐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이거는 뭐에 따라서 피난구의 위치에 따라서 방향을 다르게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자, 알아두시고요.